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49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49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14절 16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에게서부터 오는 소식을 들었노라. 사절을 여러 나라 가운데 보내어 이르시되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에서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어제에 이어서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신탁 그 후반부입니다. 군사들을 모아서 에돔과 전쟁을 하라는 소문과 함께 신탁이 시작되면서 에돔이 멸망당하는 원인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결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행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에돔을 공격할 자들을 이미 움직이게 하신 것이지요. 15절은 그래서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작정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에돔을 열방 중에서 작아지게 만드시고 사람들 중에 멸시를 당하게 하실 것임을 작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작정이 실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돔은 요새와 같은 지형과 그리고 주변 나라를 두렵게 만드는 자신의 용맹에 의지해서 자신에게 어떤 재앙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히려 더 교만의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신의 용맹을 기록한 내용이 바로 본문의 16절 말씀입니다. 16절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실제로 에돔은요, 많은 바위와 동굴이 있는 산지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적의 공격을 쉽게 막아낼 수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이 교만은 단지 자신을 속이는 것에 불과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높은 곳에 둔기를 트고 있어도 하나님이 끌어내리시면 조롱과 수치를 면할 수 없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누구도 에돔을 정복할 것 같지 않던 이 에돔이 끌려 내려온 것을 보는 자마다 놀랄 뿐만 아니라 그를 비웃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 어느 누구도 자기를 끌어내릴 수 없다라고 자부했기 때문에 그러한 그들의 교만에 하나님은 보응하셔서 오히려 너희보다 약소한 나라들의 멸시와 조롱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에 대한 응징, 보응으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죠.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한 이 교만한 에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을 높인 자를 낮추시고 자기를 낮추는 자를 높이시는 공의롭고 겸손한 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줄 믿습니다. 에돔이 스스로 높아졌지요? 바위와 산 꼭대기에 살면서 스스로를 속입니다. 교만이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것이죠. 우리는 살다 보면은 다른 사람이 나를 속일 때도 있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이 나를 속이지도 않는데, 자신 스스로 마음에 자신을 속이는 그러한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교만이 너희를 속였다 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이 에돔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마음을 위안을 삼는 것이죠. 우리는 평안하다.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는 높은 곳에 있다. 우리의 성을 봐라. 우리가 위치하고 있는 이 산지를 봐라. 어느 누구가 우리를 침범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평안하다. 어떤 사람들도, 어떤 나라와 민족도 우리에게 감히 대적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발 아래에 다 있다. 우리가 높은 곳에 있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들을 속인 자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가지고 있던 교만이 그들 자신의 마음을 속였던 것이지요. 그들의 보금자리는 독수리의 둥지처럼 높은 곳에 있음을 오히려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높은 곳에 있는 철옹성과 같은 성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리에 오를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낮추시면 결코 높아질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경외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위치가 아니라면 내려오는 것이 맞는데 그들은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신앙의 자세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가만히 생각하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자리를 잘 자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위치하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위치가 아닌데 내가 그것을 넘나 본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위치가 이 정도인데 오히려 그것보다 내 자신을 비화해서 나를 더 낮춘다든지 그것은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는 부족한데요. 그것은 내 생각이고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쓴다면 하나님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힘이 이 정도인데요. 아니야. 그것은 너의 교만이야. 더 낮아져. 라고 얘기하시면 하나님 제가 겸손하지 못했군요. 더 낮아지겠습니다. 신앙인의 자세가 뭘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자리에서 자유롭게 자리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넘나보지 않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에돔은 그 반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수치와 저주가 내려졌던 것이죠. 지도자는 나라의 민족과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견고한 산성을 세우고 위세를 떨치던 이 에돔 족속은 자신들이 뜻하는 지도자를 세워서 그래서 하나님을 오히려 모른 채 하고 하나님께서 그 땅의 왕을 그래서 폐위시키시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에돔을 넘겨주셨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군대는 요단의 깊은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처럼 에돔을 공격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무력을 에돔이 당할 수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통첩은 그래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누가 하나님과 다투며 그분이 세우는 자를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때문에 신앙인은 지도자를 패하기도 하고 세우시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엄중한 섭리 앞에 모세와 다윗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민족과 교회가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어거스틴은 한때 방탕함의 극치를 달했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10대에 사생아를 둔 페르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주 크게 쓰신 종이 되었지요. 독일의 재상 비스마르크는 불량배와 다를 바 없었고 음탕하게 여러 여자를 만났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이가 이렇게 방종하고도 위대한 인물이 된 사람들을 보면서 저도 환란에 빠져드는 것을 보니까 위대한 사람이 되려는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까? 라는 식으로 엉뚱한 결론을 내린다면 그런 사람에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에게 위대한 사람이 되려는 조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망할 조짐이 보인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런 자들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 바로 성경에서 무엇입니까? 몽둥이와 회초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돔에게 신탁하신 이유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모두가 어거스틴과 비스마르크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거스틴과 비스마르크는 타락한 수많은 청년 중에 하나일 뿐이지요. 이 이치를 로또 복권 당첨 비유에서 말씀드리면 로또 한 장 사놓고 이제 집 살 준비 다 했다 하는 사람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당첨되면 살 수는 있겠지만은 당첨될 확률을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방종하게 살다가 망한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의 자매록 11장에서 13장을 보면은 어거스틴이 이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척이나 괴로워하면서 울었던 그의 과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낮에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거스틴은 왜 이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는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괴로웠을까요? 바로 어거스틴은 그러한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거스틴은 페륜화였습니다. 어거스틴은 너무나도 잘못된 삶을 사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자신이 쌓아 올린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에돔은 자신들이 쌓아 올린 것을 자신의 것으로 인정하고 자기들의 자랑거리로 삼았습니다.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이웃을 돌보는 신앙적 삶의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의 에돔이 멸망당한 이유를 보십시오. 교만했고 자신들의 지략과 지혜를 믿었고 하나님을 무시했고 그의 형제 야곱의 민족에게 해를 끼친 저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에돔의 신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는 사랑하는 가족에게, 다음으로 이웃에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자신의 몸을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보여주신 그 사랑을 본받아 하나님의 신탁이 아닌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한 가지 궁금한 생각 중에 풀리지 않는 하나의 수수께끼와 같은 생각이 하나가 있습니다. 옛날 목회했던 우리 목회의 선배 되시는 우리 목사님들은 가정 돌보지 않고 밤낮 가리지 않고 늘 성도들 돌보고 교회를 돌봤잖아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이만큼 많이 성장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모르겠어요. 근데 옛날 목회했던 목회의 선배들 가정들을 가만히 돌아보면은 가정 속에서 사모님들이 조금 정상적이지 못한 사모님들이 많아요. 근데 그건 이제 성도들에게 폭로를 못하고, 왜? 덕스럽지 못하니까. 정상적이지 못한데 목사님은 목회 생활하면서 참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또 촉망을 받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기초적인 그분의 철학, 말하자면 그분의 사상은 뭘까? 저는 가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잠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많이 깨닫는 것은 뭐냐면 그 잠언, 하나님의 말씀에서 강조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냐? 가정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으로 주신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가 있다는 거죠. 그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 신앙의 길을 걷고 그 안에서 올바르고 건전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간다면 내가 목회하는 목회 현장도 행복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정도 더 행복해야 됩니다. 어쩌면 내가 목회하는 목회보다 내 가정이 더 행복해지는 것이 어쩌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가정에서 가장은 자기가 나름대로 통솔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모인 집단 속에서는 자기의 통솔력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제한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마다의 다 생각들이 있고 저마다의 다 이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무언가 하나로 결집해서 그것을 이루어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말하자면은 가정보다 목회 현장이 덜 행복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적은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영향력이 더 클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예수를 잘 믿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영향력을 그만큼 발휘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올바로 하나님의 신앙 안에 걷고 있는 목회자라면 내가 이루고 있는 가정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면 그 가정이 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행복해지는 것이 당연하지요. 몇몇 되지 않는 소수의 인물들을 소수의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데 뭐 얼마나 큰 힘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큰 덩어리를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잘 인도한다는 것은 그만큼 힘겹고 버거운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돌아보면은
많은 교회, 많은 성도들의 사람들을 잘 끌고 가고 존중받고 촉망받는 목사님이 정작 가정에 가서는 가정에서 사모님이나 자녀들은 아버지와 함께 뭔가 원망 속에 얽혀 있는 거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면은 내가 목회하는 목회 현장뿐만 아니라 내 가정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행복한 것이 맞지요. 내 가정이 행복하지 못한데 목회는 잘해요. 그 목회는 잘하면서 내 가정은 엉망이에요. 그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한국 교회를 돌아보면은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잘해 올라왔습니다. 한국 교회만큼 세계에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교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 문제가 가장 많은 나라가 한국이에요. 한국에 이만큼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한국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많고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다고 하면서 한국 교회는 한국은 정작 가정의 문제가 이렇게도 많은 이유가 뭔가 하는 것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이 같이 가는 것이 맞지만 오늘날 많은 한국에 있는 신자들이 교회 생활이라는 그 조직에 젖어서 정말 성경대로 살아가는 신앙 생활과는 뭔가 격리된 인생길을 걸어가는 케이스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행복하다면 신앙 생활도 행복한 것이고 신앙 생활을 행복하게 하면 교회도 행복한 것이 맞는데 어느덧 인간들의 모임들이 되다 보니까 교회 안에 있는 조직이 정말 건전하고 건강한 신앙 생활을 바탕으로 한 교회 생활이 아닌 길로 많이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다른 거죠. 한국은 이만큼 성장하고 하나님이 복 주셨는데 이 나라의 가정들은 너무나도 문제가 많은 거죠.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교회 나가고 신앙생활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사회적인 영향력은 리더십은 부족하게 되는 거죠. 정도를 걷는다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주신 이치, 근본적인 하나님의 그 뜻대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목회하지만 가정에 가면 가장이고 또 친구들 만나면 친구고 교회에서 성도들 만나면 또 목회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자리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제가 제 동생과 함께 같이 살고 있는데요. 제 동생과 함께 시골에서 아버지 목회하는 교회에 있을 때는 참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였대요. 근데 와서 오빠를 성낙선교회에서 목회하는 오빠 모습을 보니까 오빠가 그렇게 예전 같은 모습이 별로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오빠 목사답지 않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동생한테 그랬습니다. 너 오빠가 교회에서 목회하는 거너 봤니? 사회 가는 거네 눈으로 목회한 적 있니? 하니까 말을 못 해요. 가정에서 네가 오빠 모습만 보니까 당연히 가정에서는 새 아이의 아빠고 한 여자의 남편이고 너한테는 오빠고 그러니까 오빠가 오빠처럼 보이는 것이 맞지. 교회에서 목회자로서 살아가는 모습처럼 가정에서도 목회자처럼 그렇게 행동했으면 좋겠니?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뭘까? 지금 내 생각 속에 굉장히 잘못된 것이 있다. 뭐냐? 목회자가 목회 현장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교회에서도 해야만이 목회자다운 것이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교회에서는 섬기는 자로, 가정에서는 가장으로, 아빠로. 그러니까 가정에 내가 있을 때 내가 아빠처럼 보이고 오빠처럼 보이고 남편처럼 보이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지.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런 얘기를 했더니 동생이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내가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성도들과 함께 인사하고 마중하고 서로 교제하고 그러니까 목회자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너 신앙이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해 있는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거죠. 그것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이치는 뭘까요? 내가 교회에서도 행복하면 가정도 행복한 것입니다. 내 가정에서 행복하면 내 교회 생활도 행복한 것입니다. 내 가정이 행복하면, 내 교회 생활이 행복하면, 내 직장 생활도 행복한 것입니다. 이율배반적인 행함이 아니라 늘내 속과 밖이 동일해서 내가 거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니까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것이 성경적인 이치라는 것입니다. 에돔이 철옹성처럼 아주 거대한 왕국을 만들어서 어느 누구도 자기를 해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만은 그들은 교만한 것입니다.
진정한 겸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자리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내 가까이 있는 가족, 내 이웃, 내 교회에 있는 구역 식구들, 내 가까이 있는 사람 먼저 사랑하고 덮어주십시오.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 이 사랑을 같이 손잡고 나를 모르는, 그리고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가서, 또 나에게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시기하는 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멀리서 하나님의 일을 찾지 마십시오. 내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일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거룩한 자리를 잘 지켜서 에돔처럼 형제를 욕하고 멸시했던, 그리고 자신들이 쌓아온 업적과 또 자신들이 쌓은 산성을 교만하고 자랑했던 에돔처럼 살지 않도록, 겸손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신앙인의 자리를 잘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동기도문 1번 예배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기에 홀로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 삼 공동체가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영광을 받으시고 삼일째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응답하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훈련되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에 함께 모여 우러나는 공예배의 거룩한 감동을 세상에 흩어져 섬기고 나누는 삶의 예배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2015 성지순례단 모집과 사역을 위해서, 비전교구와 다음 세대를 섬겨주실 신입 교사 모집을 위해서, 그리고 31일 수요일에 있는 송구 영신 예배를 위해서 오늘도 성도들의 가정, 직장, 학업, 하루를 인도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소천 간고입니다. 고 최현수 집사님, 이금영 권사님 남편 되시는데 한양대 장례식장 구호실에 빈소가 마련되어 있고 오늘 발인 예배가 있습니다. 오후 1시입니다. 교회에서 12시 30분에 출발합니다. 함께 장례에 동참해 주셔서 유족들에게 위로가 되는 장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기도문과 여기 나온 합심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한 뒤에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했던 에돔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주신 자리가 있는데 교만했습니다. 자신들의 자리를 높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벌을 받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신앙인의 자세가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신앙의 자세를 잘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에서 열심을 다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숨기며 낮아지는 자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걸어갈 길을 주님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예배자로 올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삶으로 이어지게 하는 놀라운 은혜 속에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2015 성지순례단 모집과 사역을 위해서 주님 기도합니다. 비전교구와 다음 세대를 섬겨주실 신입교사 모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역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쓰임받는 거룩한 사역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31일 수요일에 있는 송구 영신 예배를 축복해 주옵소서. 이 영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희년을 잘 보내고 또한 희년 다음으로 첫 해를 걸어가는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학업, 하루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 만나는 거룩한 시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들의 가정을 나온 개인적인 기도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 영광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